자체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일단 저장성도 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푸석푸석해질 일도 없겠죠. 네. 실제로 맛을 봤을 때도 과즙이 정말 많습니다. 짜란. 오. 어떤가요? 달면서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엄청 맛이 좋네요. 3, 2, 1, 짠! 정말 이게 뭐 신이 내는 사과라는 게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은 사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목 예약했습니까? 예약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 3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수량이 작년보다 많지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네, 주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오셔야 될까요? JB 가든센터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B 가든센터 나무의 전설입니다. 해피트리입니다. 오태준 팀장입니다. 속보입니다. 네. 해피트리 이경 과장 소바에 알러지가 생기다. 아아 그 대타로 열심히 먹어주실 오늘 오태준 팀장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열매 보여드려야 되는데 올해 날씨가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정말 80년 만에 최장 열대야. 네. 그렇다면 이 열대야라는 것은 이 더위는 열매에 가장 안 좋은 적임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사과농사 지신 분들이 올해 진짜 못 해먹겠다 하실 정도로 정말 뜨거운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가 좀 많이 심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왔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딱 봐도 사과가 엄청 고르게 잘 나온 건 아닙니다. 네네. 예, 이거를 저희가 왜냐면 상품성으로 안 그래도 없는 사과 뭐 상품이 이제 좀 팔 것도 없는데 그거를 저희가 가져오기가 좀 죄송스럽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못난 걸로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과의 진면목은 바로 이 겉모습이 아니고 어디에 있죠? 예면이 어차피 자를 건데 네. 자르면 못 되돌리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안에서 가장 속이 빨간 사과를 누가 고를까? 내면을 해볼 수 있어.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큰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크고 작고의 그 차이인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꼭지를 봤을 때 이겁니다. 이겁니다. 작지만은 얘가 더 빨갈 것이다. 네, 그러면은 우리 오태훈 팀장부터 한번 잘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태훈 팀장이 고른 물로드 사과 전 클로즈업 되고 있겠죠? 우리 영상에서 네. 남아빠님이 꼭 하시는 게 있어요. 물로드 손으로 쪼개기. 뭐 소리가 나긴 나네 그래도. 절대 부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대 쪼개지 않는데 자체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일단 저장성도 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푸석푸석해질 일도 없겠죠. 네. 실제로 맛을 봤을 때도 과즙이 정말 많습니다. 아삭합니다. 그런 모든 단점들을 잡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 네. 일단 잘라보겠습니다. 네. 오태훈 팀장은 과연 어떻게 하실지 그냥 잘랐는데 과즙 제가 지금 사선으로 좀 자르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란. 오. 어떤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판단해 주시겠죠? 네. 누가 더 잘 골랐는지. 자, 첫 번째 사전은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 근데 거의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네, 왜냐면 너무 색깔이 겉에가 전혀 노란색이기 때문에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들어갔네요. 엄청 잘 들어가는 편에 네.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가 자. 이 물루지의 특성에 대해서 작년부터 설명을 드렸던 게 있어요. 이 황금사과거든요. 네. 황금사과인데 이 오렌지라고도 불리잖아요. 왜냐하면은 과피가 점점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즉슨 주황색이 보인다는 거는 속이 빨갛기 때문에 노란색에 투영이 돼가지고 그대로 주황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태준 팀장이 골랐던 게 여기 중에서 가장 노란색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여기 주황색이 든 부분이 확실히 여기 봤을 때 주황 이 빨간 게 몰려있죠. 다른 면보다 더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루즈 같은 사과는 얘들이 안에 빨갛게 익었나 안 익었나 이걸 쪼개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한마디로 좀 이게 순수한 우리 오태훈 팀장 같은 사과네요. 맞습니다. 속이 네. 다 보이는 속이 거죠. 다 보이는 거죠. 네. 오, 칼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지금 굉장히 딱딱합니다. 소리가 너무 좋아요. 소리가 사각사각 잘 들리는 게 오, 좋습니다. 3, 2, 1. 오, 어떤가요? 잘 들었는데요? 비교를 해볼까요? 네, 처음에 없습니다, 했던 지금. 것과 지금 비교해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네요. 물루즈는 사실상 우리가 이걸 땄을 때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수기가 아니었어요. 아, 수기가 네, 아니었어요? 수기가 아니었고 네. 한 일주일 정도 더 빨랐습니다. 아, 10일 정도 더 빨랐기 때문에 우리가 익기 전에 딴 걸 가져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는 거고 나가노 신기는 물루즈보다 거의 한 달이 빠르죠? 맞습니다. 네. 수기가 더 빠른 거기 때문에 나가노 신기보다 한 달 정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고르신 거잖아요. 1등 하려고.
어쨌든 문루주도 저희가 갔을 당시에 따왔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보여드리지만은 사실상 작년 영상을 참고해보시면은 엄청나게 붉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먼저 맛을 보고 한번 넘어갈까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전적으로 저의 의지로 인해서 먹게 되는 맛을 알려드립니다. 자, 복숭아예요, 복숭아. 맞네요. 자. 진짜 복숭아네. 좋습니다. 물이 무슨 호수 틀었나요? 보통 사과는 단맛이 강했는데 새콤달콤한 느낌? 약간 열대 과일 먹었을 때처럼 좀 이제 굉장히 맛있는 맛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새콤 철저하게 생겼네요. 그럼 다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세요. 네. 엄청 새콤달콤하고요. 근데 새콤달콤한 것도 좀 세면은 이걸 새그럽다 하잖아요. 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좀 시잖아요. 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약간 새그러운 그런 맛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달면서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엄청 맛이 좋네요. 간이 딱 맞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사실 이게 한 10일 정도 빨리 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 하더라도 사실상 상품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 그렇게 없습니다. 예. 너무 맛있습니다. 카메라 대주시면 아 지금 여기까지 찍었죠.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아, 잘하는 친구입니다. 지금 욕심 났습니다. 지금 목포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밝은. 아, 이게 마지막이죠? 제가 이 두 분 쪼개는 거 보고 딱 알았습니다. 네. 딱 알았습니다. 제 거는 진짜 시뻘걸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물루즈보다 단단한 느낌은 아닙니다. 3, 2, 1, 짠! 오! 이 분홍 핑크빛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약한 것 같은데요? 약한 것 같다고요? 네. 신수를 그렇게 부리시고 옆에 물루즈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네, 비교 한번 해보시죠. 네. 나가노 신고가 숫기가 한 달이 더 빠릅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나가노 신고가 더 빨간 숫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루즈랑 들어간 형태가 좀 달라요. 다릅니다. 네, 꽃 이 무늬가 들어간 형태가 좀 다른데 나가노 신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고 네. 약간 물루즈는 문양이 좀 생겨지는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의 픽이니까요. 네. 야, 단면 야, 봐라, 단면 진짜 봐라. 진짜 대박입니다. 단면 봐요. 진짜 먹기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 네. 물루즈보다 더 새콤달콤하다.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딴지가 네. 한 달 더 된 거잖아요. 네. 어디 딴 거 같습니다. 너무 잘 먹습니다. 정말 이게 뭐 신이 내는 사과라는 게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은 사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이제 사과를 리뷰해봤는데요. 사과 리뷰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저희가 자랑하려고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묘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묘목 예약 됐습니까? 예약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 묘목들 중에서 제일 좋은 작은 묘고요. 작은 묘요? 작은 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묘가 아닐까요? 작은 묘. 네, 작은이라고 하면은 보통 자기 자신의 뿌리. 네. 네, 자기의 뿌리로 내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중 접목을 하지만 작은 묘는 접목을 한 번만 했고요. 네.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묘에.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작은 묘 M26 대목으로 이 나가노 신쿠와 물루즈 두 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작년보다 단가를 내렸습니다. 단가를 내렸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얼마에 판매가 되나요? 판매가 3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들어오시면 바로 주문하실 수 있고 올해 날씨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국에 있는 네. 농산물의 생산량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량이 작년보다 많지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렇다고 하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주문하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주문을 그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오셔야 될까요? JB가든센터로 오셔야 합니다. 보통은 이 사과 작은 면은요 가을보단 봄에 심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봄에 물건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문하실 분들은 저희가 제대로 잘 보관했다가 봄에 택배든 뭐 용달이든 잘 보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빠른 소식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JB가든센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빠른 소식을 제일 전국에서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가노 신구 물루즈 신품종 사과는 역시 JB가든센터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